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아쿠아스타일이라는 수족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승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족관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수초를 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대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아쿠아 큐브라는 이제 팀을 만들어서 현재 지금 팀장으로 활동 중이고요. 우선 먼저 관상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상어는 그냥 아주 편하게 보면서 즐기기 위한 물고기죠. 사실은 관상어라는 틀은 정해진 건 없어요. 우리나라 민물고기도 얼마든지 관상어가 될수 있고, 외국에서 이제 이쁜 물고기도 관상어가 될수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나누는 기준은 이것이 사업화가 되었냐. 그래서 어떤 매출을 일으키고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이렇게 오가는 그런 물고기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냥 관상어로 이제 따지는 것뿐인데요. 특히 그러다 보니 관상어 쪽을 보면 되게 화려한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아시아 아로하나가 있고 뭐 네온 테트라가 있고 뭐 크라운 로치나 베타, 금붕어 종류, 그다음에 뭐 디스커스 등등 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들은 관상어 수업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관상어란 표현보다는 좀더큰 개념을 씁니다. 물생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물고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초를 키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우를 키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해수어를 키우기도 하고, 산호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관점 자체를 물생활이라는 관점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냥 관상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물생활이라는 표현 자체를 더 많이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생활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하는데 먼저 이제 가장 대중적인 거는 관상어 키우기. 아까 뭐 어머님이 아까 키우신 것처럼 뭐 구피를 키우신다거나 간단하게 금붕어를 키우신다거나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물고기 보라고 간단하게 키운다거나 이제 그런 영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엔 그 관상어를 새끼 내기 위해서 주로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피가 새끼 내는 경우도 이제 포함이 될 것이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는 에그 텀블러라고 해가지고 이따 후에 설명은 나오겠지만 그 어떤 물고기는 그 알을 입에 물어서 입 안에 되게 우물우물해서 알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시키는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인공적으로 이렇게 부화를 시켜주는 경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새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퀄러티를 기준을 나눠가지고 한 마리에 뭐 몇천 원짜리부터 뭐 몇백만 원짜리까지 이게 새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는 그 재테크 방송 같은 데에도 새우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재테크로 해가지고 방송에도 몇번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이쪽에 보시는 이런 새끼 키우는 구피 새끼고 이제 안시라는 물고기의 새끼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관상어를 브리딩을 하다 보면 이제 새끼를 내다 보면 조금이라도 색깔이 다른 애가 나오고 형태가 다른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관상적 가치가 있다라면 그것만 자꾸 선별을 해가지고 지금의 관상어화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 상태에 있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 가서는 이제는 자연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특이한 개체들로 자꾸 만들어내면서 이런 품평회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사실 이 영역이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영역인데요. 주로 자연에 있는 살아있는 수초와 나무, 돌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연을 이렇게 꾸미는 활동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그냥 수초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뭐 산이나 바다 혹은 이제 뭐 이렇게 판타지 같은 그런 것들을 수조 안에다 이렇게 꾸미기도 하거든요. 지금 매년마다 세계적으로 대회가 열려요. 이제 가장 큰 대회는 이제 일본에서 열리는 IAPLC라는 이런 대회인데요. 저도 이제 사실 이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대회에서 책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앞에서 1등부터 2000위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옆 사람 한번 넘겨주고 넘겨주고 한번 봐보세요. 이따 쉬는 시간에도 한번 봐보시고요. 예. 네, 이런 영역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회들이 존재를 합니다. 보통 이제 뭐 미국이나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 저기 멕시코 쪽,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헝가리 쪽,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쪽 대회가 이제 제일 크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비오톱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비오톱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수조 안을 꾸민다라는 거는 똑같은데 이거는 최대한 자연을 재현해서 꾸미려고 노력을 하는 활동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물고기도 보면은 소에 사는 애들이 있고 여울에 사는 애들이 있고 이제 그 하상 구조 이제 바닥에 있는 구조도 보면 자갈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뻐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그대로 구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을 어항 안에 꾸미려고 하는 그런 영역이 이제 비오톱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수초항 같은 경우는 사람이 관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해수 영역이 있는데요. 해수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F4라고 해서 이제 해수어를 중심으로 이제 키우려고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위주로만 키우는 그런 영역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산호항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왜 해수어하고 산호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나누냐면은요. 산호가 잘 크는 조건과 해수어가 잘 크는 조건이 사실 달라요. 그리고 해수어를 자꾸 잘 키우려고 하다 보면 산호가 클 조건이 좀안 좋아지다 보니까 같이 운영하는 게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는 산호하고 해수어를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다음에는 보면 구피, 그러니까 여러 그 관상어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면 이제 구피는 이제 다들 되게 흔하게 접하시는 고기 중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피는 기본적으로 새끼가 태어나면 세 달만 되면 새끼를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새끼를 낳는 주기 자체가 한달 내외로 되게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량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계속 신품종이 계속 나오고 계량이 계속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어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색깔도 뭐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녹색, 흰색 뭐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꼬리 패턴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죠. 근데 원래 원종의 느낌이 이런 게 원종이었어요. 보면은 되게 이쁘긴 하지만 지금처럼 화려하지는 않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대가 짧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개량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구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꼬리 각이나 그다음에 체형 그다음에 색깔, 패턴을 가지고 이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턱시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페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리본이라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보시는 어종들. 그죠? 마트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실 거예요. 말라위 시클리드라고 해서 보통 이제 다람쥐, 바나나 뭐 블루 제브라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원종 이름은.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약간 애칭처럼 별명처럼 이렇게 불리는 이름들이죠. 근데 이제 원래 말라이오스는 그러니까 말라위 어종 말라위 시클리드라고 하는데 말라위 시클리드는 원래 어종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대중화된 이제 몇 가지 종들이 그런 거고요. 이제 뭐 말라위호수는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아프리카의 세 번째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호수고요. 그리고 호수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 종들 사이에서 자기의 어떤 서열에 맞는 그러니까 위치에 맞는 종으로 다 분화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잠시만요. 지금 이게 다 말라위호수에 서식하는 어종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다 하나의 시클리드 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호수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큰 호수에서 이제 다양한 먹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식물성 먹이도 있을 것이고, 동물성 뭐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자기 습성에 맞게끔 조금 조금씩 진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시클리드에서 정말 수많은 종으로 종분화가 이루어진 그런 어종 중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크게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계열들로 나누어지는데. 그 계열들의 애들은 서로 교잡이 많이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큰 틀에서 하나의 그 속에서 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좀 서로 종끼리 교잡이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금붕어. 정말 많이 보시죠. 애기들 때문에 많이 넣고 키우시잖아요. 그리고 금붕어 키우다가 어렸을 때 죽여먹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왜 많이 죽었는지는 아마 이 다음 강의에서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관상어 중에 가장 오래된 관상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금붕어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금붕어의 이제 개통도고요. 금붕어 역시 이제 워낙 오래전부터 이제 관상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개량화가 되어 왔는데, 참고로 금붕어만큼 저렴하면서 또 금붕어만큼 비싼 고기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한 마리 하면은 저희 금붕어는 보통 500원, 1000원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금붕어가 한 마리가 낳는 알의 양이 몇천 개예요. 몇천 개인데 그중에서 정말 선별해서 괜찮은 개체는 보통 10마리 이내만 선별을 합니다. 예. 나머지는 보통 다 저희가 이렇게 흔히 사는 저렴한 금붕어로 전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어떤 좋은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장인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나머지를 다 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좋은 개체를 뽑아내고 뽑아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금붕어는 이렇게 보통 옆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원래는 위에서 관상하는 게 이게 맞는 어종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관상을 하면서 퀄러티를 나누는데 보통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상이나 지느러미, 그다음에 좌우 색깔의 대칭, 그다음에 육혹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튀어나온 애들 있잖아요. 육혹으로 일단 발달 정도.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것도 보냐면 그 유영하는 헤엄하는 것들 있죠. 헤엄을 어떻게 치는지도 봐요.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화려하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로아나. 이거 보신 분들 계시나요? 예, 아마 TV에도 나오고 요즘은 좀 많이 대중화가 됐어요. 됐는데 이제 흔히 이제 용어라고 부르면서 크게 이제 금용 계열과 홍용 계열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그 아시아 아로하나 이거는 그 싱가포르에서 그 멸종 위기종이었어요. 멸종 위기종이었는데 관상화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멸종 위기가 이제 벗어난 그리고 이제 보통 멸종 위기종은 이제 사이티스 종이라 해서 레드북에 등재를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공적으로 번식을 해서 F1, F2, F3까지 받아내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상업화가 가능해요. 이제 인공적으로만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된것 중에 이제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크게 이제 금용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재운을 의미를 합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물고기. 그리고 이제 비늘이 등을 타면 탈수록 그리고 머리를 덮으면 덮을수록 훨씬 더 비싸지고요. 그래서 보통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홍미금룡, 고배금룡, 그다음에 과배금룡, 과배금룡 중에 이제 골드헤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홍룡 계열이 있는데 홍룡은 이제 보면 건강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룡 계열처럼 특별히 이제 등급을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요. 이제 농장에 따라서 약간 이제 발색 차이랄지 색깔 차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 그 역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키우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그 야쿠자들 있죠. 야쿠자들이 홍룡을 많이 키웠대요. 근데 홍룡을 키우다가 홍룡이 어느 날 죽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다 숨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해서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홍룡이 죽고 나면 다른 야쿠자가 이게 쳐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보면 이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홍룡을 키워요. 친구 홍룡을 키우는데 하루는 홍룡이 계속 잘 살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비늘이 몇 장이 빠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날 사실 와이프가 이제 사고가 났었고, 예. 그런 약간 역물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키우는 분들은 좀 오래 키우고요. 예. 아, 가격이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금액 자체에서는 과배금룡 정도 수준하고 홍룡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금룡은 좀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있고 홍룡은 거의 가격이 일정하게 높은 편이에요. 근데 뭐 과거보다 많이 좀 싸졌는데 보통 금룡 같은 경우에는 홍미금룡 같은 경우 보통 한 30만 원? 부터 시작, 되게 싼 거예요. 싸진 거예요. 예,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과배에 올라가서는 보통 한 250, 뭐좀 과배 중에 저렴한 거는 보통 한 100이자 투자 그 정도고. 홍룡 같은 경우도 이제 퀄리티에 따라 기준이 좀 나눠지는데 보통 저렴한 게한 70만 원 이자 투자해서 비싼 건한 300에서 500 사이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예. 예. 질문 있어요?
네, 그렇죠. 아마존에 사는 아로하나가 따로 있어요. 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싱가포르에 사는 어종으로 알고 있고요. 아, 크기요? 크기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좀 나는데요. 사이즈가 조금 보통 50cm에서 한 70cm 사이까지 큽니다. 다 컸을 때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로하나가요. 일단은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내에서 번식이 된 사례가 이제 한세번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첫 번째 한 마리 살았던 게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그 정도밖에 없고요. 번식이 되게 어려운 종중 하나고요. 수조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농장에서 많이 브리딩을 하는데 거기는 애초에 어떤 식이냐면 연못을 팝니다. 그리고 연못에서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새끼가 나온 거를 가져다가 이제 여기 보이는 거죠.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키워내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물량을 겨울까지 이렇게 고온으로 유지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항 안에서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아시아 아로하나가 과거에 되게 비쌌던 어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돈 된다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지면서 거기에 농장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고퀄러티 용들이 많이 생기고 많이 대중화가 되었고요. 그게 이제 불과 한 4,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아시아 아로하나를 용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용어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어디까지나 이것도 예상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근데 보면 일단 이 끝에 수염이 있고요. 그리고 용처럼 비늘이 큽니다. 그리고 용처럼 이제 지느러미가 이렇게 좀 길게 나오고 가장 큰 거. 입에 주황색 알을 부어서 입을 보호를 해요. 근데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용이 있고 동양에서 말하는 용이 있잖아요. 근데 동양에서 말하는 용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되게 비슷해가지고 용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절에 가면 그 목어 있죠. 목어 모형이 이 용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 있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코리도라스. 이거 보시면 이것도 마트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흔히 뭐 마트에서 똥 먹는 고기라고 이제 많이 판매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똥을 먹는 고기는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있는 먹이를 찾아다니는 주로 바닥에서 서식하는 그런 고기이고요. 여기 지금 설명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이제 발견되는 이제 메기과 물고기인데 그리스어인 투구와 껍질인 도라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투구 물고기라는 그런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우 온순한 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마트에서는 가격이 뭐한 마리당 뭐돈 1,000원 이짝저짝 수준이면 구매할 수 있는 어종일 거예요. 근데 코리도라스가 품종이 또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워낙 귀여운 그 외모 때문에 요것만 키우려고 하는 매니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가지고 저렴한 건 저렴한데 비싼 거는 보통 뭐한 20만 원 이짝저짝 하는 어종들도 많을 정도로 작은데 요만밖에 안 하는데 그런 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 그 새우가요 보통 사이즈가 얼마나면요 한 2cm 정도밖에 안 돼요. 아마 현존하는 모든 관상 생물 있죠. 뭐 개, 고양이 이런 걸다 따져가지고 그람 대비 가장 비싼 생물이 새우일 거예요. 질량 대비 가장 비싼 생물이.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 3, 4년 사이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생물이고 지금 보면 자연에 존재하는 종이 아닌 새로운 종을 창출함으로써 뭐 지금도 계속 종 개량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지금 여기 보시는 가장 위에 있는 생물 있죠. 이제 CRS라는 종이에요. 이제 크리스탈 레드 슈림프라는 종인데 애초에 이 종은 자연에 애초에 서식하던 종이 아니었어요. 일본에 있는 한 분이 우연찮게 이제 새우를 키우다가 발견을 하게 되면서 교잡이 되면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거를 CRS 크리스탈 레드 슈림프라 이름을 짓고 그것이 계속 개량돼 와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그 새우에서 출발을 해서 처음에는 얘에서 출발을 했어요. 얘에서 출발해서 요런 애도 나왔고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요런 애도 나왔고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왔어요. 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은 종인데 처음에 이 종이 하나 생김으로써 계속 교잡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종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이건 핀토새우라고 하거든요. 이건 보통 한 마리당 25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물 생활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생물들 자기가 이제 키우면서도 새우 정도는 그냥 취미로 다들 키우세요. 그 새우애가 키울 때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새우는 환경 변화를 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조금 많이 변하면 잘 죽어요. 그 말은 뭐냐면 손을 잘안 대도 된다는 말이에요. 손을 대면 될수록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키우기가 그나마 손이 좀덜 가면서 키우다 보니까 키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산란 행동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관상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근데 아까 처음에 구피랄지 이런 것들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구피가 자연 상태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생물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새끼로 낳잖아요. 보통 물고기는 원래 다 알로 낳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구피가 특이한 거죠. 다만 저희는 구피를 워낙 자주 접하니까 새끼로 낳는 어종이구나라고 하지만은 상당히 특이한 산란 행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종에는 크게 구피, 플래티, 몰리, 소드테일 같은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물고기는 체외수정을 하는데 이제 구피나 이런 난태생 어종들은 다 체내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수컷이 한번 암컷을 수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새끼를 한번 낳고 또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3배 정도 나올 때까지 수정이 한 번에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수컷이 한번 암컷을 수정을 시켰어요. 그 수컷이 죽었어요. 근데 암컷이 3번까지는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다 이게 수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새끼를 보통 낳는 주기가 한달 내외인데 이제 품종에 따라서 뭐한 25일에서 뭐한 35일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고노포디움이라고 해가지고 저것이 이제 수컷의 어떤 생식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피나 플래티나 이런 거를 키워보신 분들이 자세히 관찰을 하시면 수컷이 암컷을 엄청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는데 암컷하고 딱 맞닿을 때쯤 되면 그 저거 이제 어떻게 보면 뒷지느러미잖아요. 그거 이렇게 세우죠. 세워가지고 암컷의 그 생식기 쪽에 갖다 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정을 중간중간 시키려고 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컷이 이제 새끼를 낳을 때인데 그 수족관을 운영을 하다 보면 손님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새끼 언제 낳아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요, 정말 낳을 때가 되면 자세히 보면 눈이 보여요. 배 뒤쪽이 이렇게 검해진다고 하잖아요. 검해지고 나서 눈이 보입니다. 잠시만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암컷 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거뭇거뭇거뭇거뭇한 이제 그 알이나 이제 새끼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항문이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새끼가 낳을 때가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암컷이 배에 힘을 주잖아요. 새끼를 낳으려고. 그쵸? 낳으려고 하면서 여기까지 다 몰려있던 새끼들이 자꾸 이쪽으로 모여요. 검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기역자니 니은자니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금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자꾸 이제 아랫배에 힘을 자꾸 주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새끼를 곧 낳으려고 하는 애들은 수컷이 더 열성적으로 쫓아다녀요. 왜냐면 새끼를 낳자마자 자기 새끼를 수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엔 암컷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밖에 다니면 다른 물고기도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새끼 낳으려면 지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여과기 밑이나 수초 밑이나 이렇게 수류가 좀 없는데 자꾸 이제 가만히 숨어 있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증상들이 보이면 보통 뭐한 일주일 이내에 새끼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안식.
주로 이제 플레코 종류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비파. 들어보셨죠?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검정색으로 납작하게 붙어 다니는 게 빨고 다니잖아요. 이끼 먹는 고기로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종들이 이제 플레코 종류예요. 근데 플레코는 보통 일반적인 플레코들은 물살이 좀 빠른 데를 선호합니다. 물살이 빠른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붙어 있으려고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수류를 잘 타기 위해서 높이가 좀 낮죠. 낮게 해가지고 또 수류를 강하게 견뎌야 되기 때문에 가슴 지느러미가 되게 단단해요. 나와 있는 게. 근데 이런 종들은 이제 새끼를 낳을 때에는 자기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암컷이 산란을 하고 나오면 수컷이 그때부터 지키거든요. 그 얘네들이 그런 습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습성으로 산란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란 그 굴로 된 이런 토분 같은 거를 만들어 넣어주면 암컷과 수컷이 들어가서 암컷이 산란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컷이 밥도 안 먹고 지켜요. 사실은 물고기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은 사람보다 나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라 생각하면 되게 이제 좀 바보 같고 멍청해 같고 지능도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걔네들이 어떤 새끼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나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보면은 정말 대단할 정도로 어떤 사실은 사람 저희는 애기 키우면서 밥 먹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밥도 안 먹어요. 한두 달 동안. 예. 그다음에 이제 입으로 보호하는 형태. 보면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프론토사나 말라위 시클리드나 뭐 트로페우스 같은 이런 시클리드 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체외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정된 알을 보통 얘는 암컷이 입에 물어가지고 키웁니다. 그리고 새끼가 알에서 부화를 해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밥을 먹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위협이 있어가지고 이제 새끼를 밖에 내면 애들이 죽을 것 같다 싶을 경우에는 세 달이 넘도록 밥도 안 먹고 지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알을 물고 있으니까 입 알이 이렇게 쳐져 있죠. 이렇게 쳐져 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예. 이렇게 물고 있으면 애들이 계속 밥을 못,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건강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인공적으로 알을 빼서 부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에그 텀블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비인데 입 안에서 이제 아가미를 계속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알을 계속 굴려준단 말이에요. 산소를 이제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과 똑같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젖은 여기 튀는 이거 디스커스라는 어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보통 열대어의 황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또 매니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개량도 참 많이 이루어지는 종중 하나예요. 그리고 키우기가 까다롭기로 이제 알려진 어종 중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어떤 거냐면 다른 고기보다도 그쌍 잡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안 들면 쌍을 안 잡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 암컷이네, 요거 수컷이네 둘러놓는다고 해서 그냥 걔네들이 산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쵸. 그러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얘네들을 이제 번식시킬 때에는 열몇 마리를 좀 여러 마리를 한 수조에 놓고 성어들을 놓고 키웁니다. 그러다가 쌍이 잡히잖아요. 그 쌍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번식을 보통 시키는데 이제 디스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람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암수가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이제 새끼를 돌보거든요. 돌보고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디스커스가 아까 말한 것좀 특이하고 매력적인 이유가 새끼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어미가 젖을 먹여요. 그러니까 이제 젖을 먹인다라는 표현인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그 몸에서 어떤 피부에서 체액 같은 게 나와요. 하얀 체액이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먹고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할 때까지 크면서 키우는 어종 중 하나입니다. 아, 디스커스요? 아, 가격이 제일 궁금하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디스커스도 지금 이제 많이 개량이 되어 있고 가격이 뭐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양은 해요. 근데 보통 입문용으로 보통 하면 성어 기준 말고 새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 그 정도 하고 좀 이제 개체가 비싼 경우에는 뭐한 60만 원 선에서 한 100만 원선 이착저착까지 보통 하죠.
그때는 더 비쌌죠. 훨씬 비쌌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 당시보다 지금 물 생활하기가 되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제품들도 많이 나왔고 용품들도 많이 나왔고 이제 물고기를 키우기에 훨씬 좋은 약품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이 키우기가 많이 편해졌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수입이 어려웠어요. 유통 자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이 워낙 발달돼 있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시죠? 그런데만 검색만 해도 그냥 외국에 있는 농장들하고 접촉이 돼요. 거기에서 얘기를 나누고 얼마든지 항공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가가 좀 떨어진 부분들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산란 후 이제 알과 새끼를 돌보거나 이제 점액을 먹이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보면 이제 원래 디스커스는 야생에서는 어떤 이런 나무 기둥이나 그런 좀 두꺼운 돌이나 이제 그런 데에 이제 알을 붙입니다. 붙인 다음에 이제 알이 계속 잘 사나 돌보고 깨어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몸 옆에 새끼들이 다 붙어 다니면서 몸에 나온 점액질들을 먹으면서 이제 크죠. 그 다음에 이거 코리도라스. 아까 그 똥고기라 했잖아요. 얘네가 정말 그 새끼를 내는 게 되게 특이한 어종 중 하나예요. 뭐냐면 원래 코리도라스도 마찬가지로 수류가 어느 정도 있는데 빠른 수류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류가 이제 물살이 있는데 서식을 하는 어종인데요. 그러다 보니 수정률이 떨어져요. 쟤네들 사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컷이 암컷 입에 생식기를 대요. 그래서 그 정액을 암컷이 먹어요. 그러면 뱃속에서 수정을 시켜요. 그 수정된 알을 나와가지고 뒷지느러미 붙이고 다니다가 뭐 주변에 있는 풀이나 돌이나 이런 데다 붙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산란 행동이거든요. 보면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에요. 예. 그래서 정액을 먹고 그 다음엔 알을 여기 뒷지느러미 붙인 다음에 그 알을 가져다가 이런 수초 같은 데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코리도라스 있죠. 코리도라스도 얘도 이제 되게 매니아가 많은 어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그 수정률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구피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이제 수컷 안에 암컷 두 마리, 뭐 암컷보다는 수컷이 적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코리도라스는 반대예요. 오히려 수컷이 더 많아야지 수정률도 좋아지고 새끼도 많이 내고 그래요. 예, 그런 어종이고요. 예, 이번에는 그 관상어 기르기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제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보통 생태계를 표현하는 그림인데 보면 이제 보통 일반 생태계를 보면은 뭐 풀이 있고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고 또 뭐 매도 있고 거기 밑에는 뭐 냇가에는 물고기도 살고 지렁이도 살고 다 살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모든 것들의 최종은 뭐냐? 분해자죠. 예, 모든 것들은 생태계 다 돌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거는 분해자로 가죠. 분해자가 없으면 생태계가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수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고기가 있으면 밥을 주죠. 밥을 주면 애들이 똥을 쌉니다. 그 똥은 누가 분해를 시키냐면 박테리아가 분해를 시키죠. 그럼 여과기의 역할이 뭐냐? 박테리아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저 집에 그냥 뭐 물만 놓고 고기만 넣는데 애들이 안 죽고 잘 살아요. 말씀은 주세요. 근데 그게 고기도 견디고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살고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이분 중에 10분이 방귀를 껐어요. 숨쉬기 힘들죠? 근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고기가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려면 이런 여과기들이 필수로 달려져 있는 게 좋고 그 여과기가 어떤 게 달려져야 되냐면 박테리아가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여과기가 달려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과기란 보면 관상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구다. 근데 그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여과가 있고 생물학적 여과가 있어요. 아까 그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뭐 네모 반듯한 그런 플라스틱에 이렇게 스펀지가 달려있는데 스펀지가 구멍이 되게 큽니다. 그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그냥 배설물을 걸러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여과라고 표현을 하죠. 다만 걸러져서 눈에 똥은 안 보여도 그 똥이 어디 있어요? 물 속에 그냥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려면은 그만큼 자주 청소를 해주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 생활을 하면서는 여과적인 개념을 말하면 이런 생물학적인 여과를 많이 말을 해요. 보면 그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여과기대에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유기물을 분해시킨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모든 여과기는 물리적 여과적인 측면도 있고 생물학적 여과기 측면도 있어요. 다만 그 용도에 따라서 물리적 여과가 좀더 크냐, 큰 것이 좋냐, 어떤 거는 생물학적 여과가 좀더큰 것이 좋냐 이런 차이인데, 예를 들면 거북이 수조 같은 경우는요, 거북이는 수지를 많이 타지를 않아요. 근데 똥은 많이 싼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물리적 여과 효율이 좀 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과기들을 많이 써요. 아니면은 또 아까 아시아 아로하나 아까 보셨죠? 용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주로 먹는 게 뭐냐면은 벌레, 혹은 개구리, 혹은 뭐 쥐도 먹고, 뭐 이런, 그러니까 쥐도 먹어요. 작은 쥐도 주면 쥐도 먹어요. 예. 아, 하시는데 어머님. 어머님, 돼지고기, 소고기 드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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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대형어들은 그런 것들 많이 먹으면 그만큼 똥도 많이 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용도로 할때 보통 물리적 여과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수조가 있으면 여과기가 있고, 여과기를 보면 이제 여과기 내 박테리아가 서식할 공간을 마련해 준 다음에 물을 순환시켜 주는 게 이제 여과기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과기의 종류가 뭐 이렇게 많아요. 보면 뭐 저면 여과, 스펀지 여과, 측면 여과기, 뭐 거리식 여과기, 외부 여과기, 썸프 여과기, 상면 여과기. 이제 그 보면 그 내용 책자에는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저면 여과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대중적인 여과기예요. 저희 어렸을 때 80년대 많이 쓰던 여과기. 뭐냐면 플라스틱 판이 있고 그 위에다 모래를 깔고요. 그리고 에어를 기포를 넣죠. 모래가 박테리아가 사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을 빨아당겨서 박테리아가 물을 분해를 시키면 그 물을 다시 펌핑시켜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에어 펌프를 통해서 순환시키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런 수중 모터를 통해 가지고 순환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스펀지 여과. 사실 저희 물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여과기예요. 이 스펀지 여과기가. 이유는 뭐냐면은 아 죄송해요. 제가 다음번에는 이거 꼭 지금 몇 분인지 해서 다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예. 전에 이게 과거에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똥이 다 모래에 쌓여. 그죠? 그러면 이게 쌓이다 보면 기공이 막힙니다. 나중 되면 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해요. 유기물이 바닥에 계속 침전되는데 이걸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하다가 한 순간 뻥 터져요. 그러면 생물이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얘는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해요. 그게 힘들다 보니까 나온 것이 이런 스펀지 여과기예요. 이제 스펀지 여과의 개념도는 뭐냐면 에어가 들어가서 에어가 올라가면서 물을 같이 펌핑시켜 올립니다. 펌핑시켜 올리면 여기로 물이 들어가요. 그럼 스펀지는 계속 물이 순환되는 구조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스펀지가 표면적이 되게 넓잖아요. 거기에 이제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고, 이 스펀지 그냥 쑥 빠져요. 스펀지 쑥 빼서 그냥 주물주물 짜서 그냥 꽂기만 하면 되니까 청소도 편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걸 제일 많이 쓰는 여과기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 60cm 미만 되는 작은 사이즈들 있죠. 그런데 이 여과기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측면 여과기. 네. 구조는 지금 보면은 모터로 뿜어내고 여기 이제 스펀지가 되고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여과기예요.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펀지를 꺼내보면 구멍이 되게 커요. 예, 얼기설기되고 스펀지 양도 적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서식을 할 수는 있지만 서식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을 주로 걸러주는 역할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여과기라 보시면 돼요. 다만 이것도 오래 쓰면 박테리아가 정착을 하겠죠.
그러면 수질이 안정돼서 애들이 잘 살아요. 예,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어항을 청소를 하죠. 하면 소실률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이사를 하거나 수조를 한번 청소를 한다고 청소를 하면 고기가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좋은 여과기와 안 좋은 여과기를 나누는 기준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고기가 당장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리식 여과기. 이제 사실은 아까 보셨던 이 스펀지 여과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신 이 에어 펌프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동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에어 펌프가 대부분 소음이 있어요. 들들들들들들한 소음이 있어요. 그죠?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에어 펌프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당장은 조용한 거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걔가 닳아요. 왜 그러냐면 펌프 구조 자체가 그 이렇게 된그 그 고무로 된 펌프가 있어요. 이게 24시간 계속 도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돌다 보니까 여기가 끝에가 연결부가 닳겠죠. 닳으면서 거기서 구멍이 생겨요. 찢기거나. 그러면서 소음이 커져요. 그러면서 에어압도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약간 그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 쓰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소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체돼서 나온 것이 이런 거리식 여과기. 소음은 작죠. 그리고 이 안에 그 박테리아가 살수 있는 공간 자체를 여기다가 마련을 해주고 물을 계속 순환시켜주는 방식이에요. 다만 소음이 작다는 장점은 있지만 여과 효율 면에서는 스펀지 여과기가 사실 더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외부 여과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박테리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물고기가 많아지고 수조가 커지면 박테리아가 사는 공간도 그만큼 많이 할애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게 이런 외부 여과기예요. 보통 외부 여과기가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면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죠? 예, 네, 보통 이만해요. 이보다 좀더큰 것도 있고 좀더 작은 것도 있지만 사이즈가 이만 합니다. 그럼 보통 사이즈가 한 여기 모니터 여기 보여지는 요 정도 되는 사이즈대 있죠? 그쵸? 요거보다 조금 작거나 요 정도 이 자주 되는 사이즈는 다이 여과기 씁니다. 예. 제가 뭐 12월 5일 이후에 전시회 들어간 데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이런 여과기가 들어갈 거예요. 예, 나중 가면 한번 이렇게 직접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는 이래서 그렇지만 다음번에 제가 한번 찾아뵐 때에는 이런 여과기 종류들 있죠. 이런 것들을 싹 한번 가져와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어항을 직접 한번 세팅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아까 뭐 수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갖고 강의를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아, 콩돌. 그러니까 콩돌은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에어를 공급해주는 역할이에요. 그거 외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죠. 이거 콩돌 하나만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그거예요. 산소가 있으면 잘 살겠지. 그죠? 공기가 들어가면 살겠지잖아요. 근데 걔들은 공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공기도 물론 필요해요. 공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기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수질이 좋아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수질은 누가 만들어주냐면 박테리아가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같은 이런 여과기가 있다 하더라도 공기는 들어가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수조가 예를 들어 이만해진다 하는 것들은 이런 썸프 여과기라는 걸 씁니다. 수조 밑에 이런 여과조가 있어요. 근데 수조 밑에 어항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예. 한 어항에 한 3분의 1 내지 한 2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의 어항이 하나 더 있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박테리아 사는 공간을 많이 할애를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물을 순환시켜서 이제 그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이제 분해시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어항만 딱 딸랑 보고 여기에 이건 요것만 있으면 되겠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런 여과기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상면 여과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썸프 여과기라는 게 되게 크다 했잖아요. 근데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쓰려고 좀 작게 축소를 시켜가지고 수조 위에 이렇게 얹어놓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되세요. 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와요. 근데 뭐 이제 어떤 거냐면 물고기가 밥을 먹고 똥을 쌉니다. 그죠? 똥을 싸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는 물고기한테 되게 치명적이에요. 예. 그러면
그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바꿔주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한 종류가 아닌 거죠. 되게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 여과기에 살수 있는 박테리아가. 근데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바꿔주는 박테리아가 있고요. 또 아질산도 물고기한테 유해해요. 예, 그래서 이 질산염으로도 바꿔주는 박테리아가 또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뭐냐면 호기성 박테리아가 라고, 그러니까 호기성 박테리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질산염을 갖다가 완전히 무, 질소로 바꿔버리는 것, 이 활동을 현기성 박테리아가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드리면 호기성 박테리아는 산소를 좋아하는 박테리아예요. 예, 현기성 박테리아는 산소를 안 좋아하는 박테리아고요. 그런데 아까 저쪽에 그 사장님께서 왜그 콩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뭐 이게 물고기한테 산소 공급해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어떤 여과기를 설치를 했을 때 별도의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 호기성 박테리아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과기는 되게 막뭐 박테리아 살 공간을 많이 마련은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걔네가 살수 있는 산소를 안 넣어주면 걔네들도 정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별도로라도 생물수가 많아지거나 그러면 별도로 산소를 넣어주는 게 물고기가 숨을 쉬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 호기성 박테리아를 서식하게끔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현기성 박테리아는요, 어떻게 보통 서식을 하냐면, 이게 어항이라고 치고요. 이게 이제 바닥재라고 쳤을 때, 바닥재 깊은 곳에 서식을 해요. 그러니까 현기성 박테리아가 서식하려면 바닥재가 깊어져야 돼요. 예, 왜냐면 산소가 투과하지 않는 층까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호기성 박테리아는 얘네가 서식하려면 한달 내외면은 다 정착이 완료가 돼요. 근데 현기성 박테리아 정착하려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을 그래서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사장님.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수조 환경 내에선 현기성 박테리아가 서식할 만한 조건 자체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고기를 키우잖아요. 아까 말한 걸로 암모니아나 아질산은 물고기한테 되게 해롭다 그랬죠. 그리고 질산염은 그나마 덜 해로워요. 덜 해롭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도 많이 쌓이면 얘도 고기한테 데미지를 줘요. 그런데 질산염에서 질소까지 분해하는 이 현기성 박테리아는 일반적인 수조 내에선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마련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산염은 사람이 계속 빼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물갈이에요. 물을 갈아주는 이유는 이 질산염을 빼주기 위해서 물을 갈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해 가셨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정기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가장 기준으로 잡는 게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으악! 하시죠. 예. 대신, 예. 네? 예, 마찬가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건 보통 저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100%가 아니라 보통 한 30에서 40% 내외로 갈아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 저희가 말한 기준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조가 큰데 생물이 적어요. 예를 들면, 그쵸? 혹은 수조가 크더라도, 수조가 작은데, 뭐 생물이 많아요. 그러면 그 기준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물이 많으면 그거만큼 받쳐줄 수 있는 여과 용적을 또 많이 키워놓으면 물갈이가 좀더 덜해져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 생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일반적인 기준은 일주일에 한 번을 잡는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갈이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잡을 수 있어요. 물갈이가 힘드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물갈이를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알려드려요? 아, 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그냥 설비적인 부분이라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에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 가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거를 가져다가 좀 설비적인 부분으로 개선을 시켜 놓으면 물갈이는 얼마든지 편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수족관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조가 된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몸을 보면 되게 왜소하죠. 이런 몸으로 다 힘들게 수족관 물 가면 저 죽어요, 어머님. 그렇죠? 그러려면 뭐밖에 없어요. 머리 써가지고 최대한 좀 편하게 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손님들한테도 권해드리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손님들도 이제 만족해 하시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물을 받아놨다가 갈아줘야 된다. 그쵸? 그 생각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받아놔도 문제가 없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물을 받아놓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세요? 염수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그쵸? 근데 보통은 상수원에서 이렇게 오다가 염소가 일부분 다 날아가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아파트 살면 물탱크를 쓴단 말이에요. 물탱크에 염소가 대부분 다 날아가요. 근데 받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온도예요. 예, 특히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추워지잖아요. 추워지는데 염소 날려놓으려고 했다가 물이 차가워졌어. 찬물 갖다 부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데미지가 심해요. 그리고 조금 편하게 쓸수 있는 거는 차라리 물갈이 약을 쓰세요. 불안하시면.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물갈이 약이 보통 염소 중화제예요. 근데 염소 중화제를 쓰면 보통 한 1분 안에 다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채우면서 염소 중화제 그냥 몇 뚜껑 넣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그리고 예,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 참,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 상수원에서 염소를 많이 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장마철. 예, 장마철 같을 때는 오히려 염소를 좀 많이 타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좀더 주의하셔서 염수중화제를 좀더 써주시는 게 도움 되시고, 두 번째는 아파트 물탱크 청소하는 날. 예, 그날도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여기 보면 누적 질소량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부분 물갈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이렇게 세팅돼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세팅 초기예요. 세팅 초기에는 암모니아가 일단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다가 암모니아를 분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정착을 하면서 암모니아는 줄고 아질산이 늘어나죠. 그다음에 또 아질산을 분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 정착을 하면서 줄면서 질산염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질산염이 계속 높아지니까 그죠? 이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부분 물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기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관상어에 맞는 수질이란 무엇이냐? 제일 좋은 거는 생물이 살고 있던 원래 수질을 맞춰주는 거죠. 자, 생물은 원래 환경 변화를 싫어해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추워지면 아프죠. 너무 더워져도 아프죠. 물고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사람은 두 다리, 두 발이라도 있으니까 추운 데도 갔다가 더운 데도 갔다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경험해 보지만, 물고기는 그죠? 그 조건에서만 살다가 갑작스럽게 딴데 가버리면 난생 처음 겪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변화 없이 수질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게 이제 물고기한테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머리 아파요. 뭐냐면 수질을 측정하는 단위들이 있어요. 예. 간단히 보면 뭐 pH, KH, GH, 뭐 DO, TDS, 뭐 암모니아, 질산염, 뭐 이런 측정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물고기를 키우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 제가 다음에랑 뭐 말씀을 세팅 같은 걸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그 기본적인 룰만 좀 지키면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가장 물고기가 살고 죽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거나 하는 부분은 가장 큰거 일단 pH. 예, 일단 pH. 그 다음에 용존 산소량.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암모니아하고 질산염.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대중적인 물고기를 키우는 데에는 사실 뭐 어지간한 선에서는 크게 지장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민감하거나 아까 매니아성 있는 고기들 있죠. 뭐 아까 말했던 뭐 디스커스랄지, 뭐 코리도라스랄지, 이제 그런 어종들을 키울 때에는 이런 수치들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새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키우죠.
자, 여기는 수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 아까는 그 수질을 측정하는 단위였잖아요. 기준이었잖아요. 이제 먼저는 원수, 수돗물이냐, 지하수냐. 일단은 수초항이 있죠. 수초항은 지하수에서 안 됩니다. 잘안 돼요. 예, 그냥 일반 수돗물에서 수초항은 키워야지 잘 됩니다. 예. 그리고 바닥재. 알칼리성 계열이 있고, 중성 계열이 있고, 산성 계열이 있고. 수초항은 알칼리성에서는 안 됩니다. 산성 계열로 돼야 돼요, 바닥재 자체가. 예, 그리고 여과제는 여과제도 그렇고 여과기. 아까 여과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여과기를 쓰냐에 따라서 박테리아가 살수 있는 공간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박테리아가 많이 살수 있는 게 좋은 여과기라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질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고. 또 환수 주기 및 환수량. 환수를 얼만큼 자주 하고 얼마만큼 많은 양을 하느냐. 그다음에 생물의 수, 먹이 투여량. 그리고 아까 사회 말했던 에어레이션의 유무. 그러니까 그 콩돌 넣어준다는 걸 저희가 에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공기를 넣어질수록 아까 호기성 박테리아의 활성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수질이 훨씬 더 좋아진다. 예, 해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공급 정도. 뭐그 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30%에서 80% 내외로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물고기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생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서 하고 수질 상태에 따라서 나눠서 하기도 해요. 온도가 일단은 문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물갈이하고 여과기 청소는 같이 하지 마세요. 여과기 청소할 거면 여과기만 청소하고 물을 갈아줄 건 물만 갈아주고 그다음에 여과기하고 바닥재를 동시에 청소하지 마세요. 이제 이해가 조금씩 가시나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박테리아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래에도 박테리아가 살고 있고 여과기에도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은 걔네들이 계속 살던 물이고요. 그세 가지가 동시에 다 바뀌어 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요. 박테리아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처음부터 사이클이 다시 돌아야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을 고기들이 못 견뎌서 죽는 거예요. 그 어학 세팅할 때 이제 필요한 용품들 가장 필수. 제일 필요한 거는 모래, 어항, 여과기. 요세 개만 있으면 생물 키우는 건 대부분 다 지장은 없어요. 예. 거기에서 있으면 좋은 거. 예. 보기에 좋은 거. 이제 조명이랄지. 그다음에 뭐 수초랄지, 레이아웃 소재랄지. 안에 꾸미는 것들. 근데 지금 사실은 저도 권하는 게 물고기를 키울 때 조명 정도는 넣으세요. 예. 조명 정도는 투자는 하세요. 수족관 사장이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도 조명이 있어야 물고기가 물고기답게 보여요. 훨씬 이쁘게 보이고요. 참고로 물고기는요, 빛이 있으면 낮이라고 느끼고요, 없으면 밤이라고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비켜놓잖아요? 24시간 계속 눈 뜨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저녁에 물론 관상할 수 있겠죠. 보고 싶으니까. 잠깐 켰다가 꺼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물고기들은요, 불을 끄잖아요? 발색이 다 빠져요. 색깔이 다 빠져 있고 가라앉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물고기는요, 잘때 누워서 자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물고기들은 예를 들면 네온 테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온 테트라는 조명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파란색 발색에다가 빨간색이랑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불을 꺼놓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보잖아요. 바닥에 축 가라앉아가지고 파란색이 아니라 약간 보라색빛처럼 색깔이 빠져 있어요. 예, 그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에 생물학과를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민물고기 쪽을 공부를 하다가 창업을 지금 수족관을 했거든요. 근데 야간에 냇가에 가서 채집을 다녀보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피라미나 이런 애들 있죠. 보통 평소에는 물살 타고 다니면 막 쌩쌩 잘 다니잖아요. 근데 야간에 불을 켜고 물가 가장자리를 보면 작은 애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예, 한막 수백 마리 나는 애들이 물가에 다 모여가지고 잔잔하게 있으면 거기서 잠을 잡니다. 예, 그러니까 빛을 잠깐 비춰가지고 금방 움직이지도 않아요. 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라면 냇가에 가셔서 그렇게 잠깐이라도 보는 것도 되게 재미난 경험이에요. 생각보다. 예, 요즘 뭐 헤드랜턴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가져가서 잠깐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관상어한테 소금이 별로 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은 소금을 주면 해가 되겠지만 소금의 역할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가장 먼저 체막을 보호해 줍니다. 예, 체막을 점막을 보호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2차 감염을 방지를 시켜줘요. 근데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소금의 일정 농도가 이상이 되면 병균들이 죽어요. 살균 효과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역할 때문에 쓰는 것뿐이에요. 근데 소금이 저희도 수족관에서 소금을 많이 써요. 물고기를 치료하는 용도로. 근데 소금을 항상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그때 청소를 맡기셨을 때그 소금을 타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족관 사장의 판단에 물을 갈아주고 하면 환경이 바뀌고, 어쨌든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물고기 입장에서. 그러면 2차 감염이랄지 병에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넣어주는 거예요. 보통 과거에 수족관 청소를 시켜보면요. 마찬가지로 다 들었고 다 청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박테리아 관점에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좋으니까 그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만 갈고 가면서 제가 수족관 사장인데 돈 받으면서 물 갈고 가면서 사장님 이래 고기가 잘 살아가고 하면 사장님 기분 좋겠어요? 아, 여기 다 똥이고 다 들어온 건데 이거 그냥 다 치우고 가지. 이게 청소한 거냐고. 그렇게 보통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여과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측면 여과기가 많이 달려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더 그런 것뿐이에요. 근데 여과기가 측면 여과기가 아닌 뭐 스펀지 여과기나 다른 외부 여과기 같이 박테리아가 많이 살수 있었던 여과기가 같이 설치가 돼 있었더라면 그렇게 뿌얘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뿌얘지더라도 시간이 지난 또 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은 밥은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박테리아가 정착이 안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밥을 줘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암모니아 같은 게더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기가 죽어요. 예, 무슨 말인지 가셨죠? 이거는 이제 수조 세팅하는 순서인데요. 뭐 간단해요. 먼저 수조 놓고 모래를 씻어서 모래를 놓고 그 다음에 돌을 넣어서 꾸민 다음에 간단하게 수초를 심고 물을 부어주고 세팅을 마무리하죠. 근데 이런 과정은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하지만 제가 다음에 와서 이제 수초왕 같은 걸 꾸며볼 때 조금 더 이쁘게 꾸미는 방법들, 네, 이렇게 배치하면 좀더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바닥재가 필요한 이유. 일단 보통 어항을 하면 다들 모래 정도는 넣으시잖아요. 바닥에다가. 그죠? 근데 모래를 넣어준 이유가 일단 pH나 경도를 바닥재가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줘요. 알칼리성이다, 중성이다, 약산성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바닥재 자체가 박테리아의 어떤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상어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물고기들은 입자가 가는 바닥재를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미꾸라지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뻘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 먹죠. 뻘을 먹고 뱉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했던 코리도라스라는 어종 있죠. 코리도라스라는 어종은 입자가 되게 가는 모래가 쫙 깔려진 데 살아요. 거기에서 모래를 입으로 먹어요. 그리고 먹이를 먹고 모래를 다시 뱉어내요. 예, 그걸 저희가 뭐라고 표현해요? 아가미 신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마트나 이런 데서 수조를 사면 입자가 되게 큰 자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관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코리 습성을 제대로 보시려면 입자가 되게 가는 모래들도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로 바닥을 깔아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모든 어항에다 바닥재를 다 넣고 키우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바닥재를 빼고 키워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어떤 관상어를 새끼를 내는 주목적으로 키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조건은 사육자가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을 갈아주는 시기나 똥 배설물 정도나 이런 것들을 100%다 내가 케어를 할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바닥재가 있으면 그 안에 똥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재를 다 빼버리는 거죠. 대신 그만큼 물고기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키우죠. 근데 일반인들한테 권할 때에는 바닥재를 넣는 거를 권해요. 왜냐하면 바닥재를 넣는 것이 훨씬 더 키우기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재에 따른 특징인데 왕사. 이제 가장 흔한 모래고 가장 옛날부터 쓰던 모래예요. 예. 이제 보통 대부분의 생물들을 키우는 데다 적합하고요. 그리고 초보 수초 정도 키우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이 키울 수 있는 바닥재고요. 그 다음에 흑사. 이제 매니아들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바닥재 중 하나죠. 예. 대부분의 생물들한테 적합하고 수초도 키울 수 있고 가장 많이 선호되는 바닥재입니다.
그다음엔 산호사. 산호사는 사실 산호가 죽어서 된 바닥재예요. 죽은 덩어리예요. 얼마 전에 뭐 저는 사실 태국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필리핀도 한 번도 안 가봤고요. 근데 최근에 아는 사장님께서 태국을 한번 갔다 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이렇게 물생활을 하시는 거죠. 해변이 산호사가 쫙 깔려 있다고. 예. 저도 이제 한번 가서 보고 싶긴 한데 일단 그러니까 산호가 죽은 덩어리인데 산호 자체는 기본적으로 석회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줘요. 알칼리성 수질에 맞는 애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시클리드 종 같은 거 이제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래는 이런 산호사가 맞고요. 그리고 소일. 아까 책자 보셨죠? 보면 이쁘게 꾸며놓은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대부분 다이 소일을 통해서 수초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 논에 있는 진흙 있죠? 이걸 조금 단단하게 가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왕사나 흑사에서도 수초가 되기는 돼요. 근데 모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초를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초를 좀 컨트롤을 좀 쉽게 키워내기 위해서 나중에 개발돼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다 수초를 키운다 하면은 소일을 보통 바닥에 깔아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소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제품도 있고 안 좋은 제품도 있고 그래요. 특히 마트에서 파는 제품은 안 권해요. 소일은. 예. 이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많이 꾸미는 거고 또 하나는 새우를 키우는 경우 있잖아요. 새우를 키우는 경우 왜 소일을 쓰냐면 생각해 보세요. 새우가 주로 어디에 많이 살죠? 저 저수지. 그렇죠. 바닥에 이제 흙이거나 그렇죠. 그런 데 많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조건을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일을 많이 씁니다. 일반 뭐 돌이나 모래 이런 거보다도 아까 그 비싼 새우 있죠. 걔는 다 이런 소일에서 키워요. 그 다음에 샌드. 예, 아까 어차피 보면 이제 샌드는 그냥 모래를 샌드라고 표현해요. 사실 영어로만 따져 보면 근데 저희들이 그냥 부르기 편하게 할때 그냥 왕사 그거 그 왕사 흑사 뭐 샌드 이제 별도로 좀 분리를 하거든요. 보통 입자가 가는 모래를 다 샌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코리도라스나 이런 게오파거스 이런 어종들은 이런 원래 환경 자체가 입자가 가는 모래를 선호하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런 수초항 같은 데 보면 어떤 물길이랄지 계곡 느낌이랄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연못의 느낌이랄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를 입자 가는 모래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화산사. 이제 화산사는 이제 보통 화산석 자체가 구멍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과제 대용으로서 많이 쓰이는 바닥재 중 하나고요. 다음에 이제 관상어 입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관상어 넣어서 바로 죽여 먹어본 분 계시나요? 혹시 현재 관상어 키우고 계신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계시네요. 관상어를 키워보신 분? 거의 다 키워보셨죠? 예.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요즘부터가 관상어를 이렇게 사거나 할때좀 주의가 되는 시기예요. 왜냐면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생물은 환경 변화를 싫어한다. 예. 그래서 최대한 환경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천천하게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을 물맛댐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하냐면 수온맛댐, 온도를 맞춰주는 거죠. 사실 여름 같은 때나 봄, 가을 같은 때는 수온 자체가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겨울 같은 때는 집 환경이나 이제 생물을 오가면서 이제 온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봉지채로 수조에다 넣어놔서 온도를 맞춰주죠. 예. 그 다음엔 수질맛댐. 모든 어항들은요, 수질이 똑같은 어항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아까 말했던 건 질산염도 조금씩 차이가 날 것이고, 그죠? pH도 조금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를 천천히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면 관상어를 물체로 이제 바가지에 옮겨놓은 다음에 수조에 있는 물을 조금씩 수조에다 그 바가지에다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질을 이제 좀 익숙해지도록 적응 기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잡냐면 처음에 가져온 물량의 한 두세 배양 정도를 잡습니다. 그 정도로 둔 다음에 마지막에 관상어를 그러면 기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예, 그 다음에는 관상어만 뜰 채로 떠서 넣어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관상어만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물채로 다안 넣고요. 이유가 뭐냐면 걔가 어디에서 어떤 병균과 어떤 걸 가지고 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관상어만 넣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울에는 적응이 됐어요. 그쵸? 근데 이미 살고 있는 애는 적응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물이 갑작스럽게 들어가 봤자 애들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상어만 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수질 같은 거 맞댐할 때 이제 물맞댐을 할때 생물이 너무 많으면 숨 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별도로 이제 공기를 넣어주면서 그 과정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제 먹이 선택. 보통은 흔히 있는 먹이가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그냥 뭐 입자가 가느면 가는 대로 뭐 크면 큰 대로 해서 그냥 알아서 먹겠지 하고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물고기가요 가지고 있는 성향이 되게 다양해요. 무슨 말이냐면 송사리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죠. 송사리는 입이 어디에 있죠? 위에 있어요. 송사리는요 주로 수면에서만 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모래무지랄지 이런 애들은 주로 어떻죠? 입이 아래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모래나 뻘 속에 있는 먹이를 이렇게 여과해서 먹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피라미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앞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또 쉬리 같은 경우는 어떻죠? 쉬리는 약간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입 모양만 보더라도 애들이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 먹이를 선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것처럼 그런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위로 주로 위에 떠 있는 먹이를 주로 먹는지 아래 있는 먹이를 먹는지 혹은 입 사이즈를 봐서 입이 좀 큰지 작은지 그걸 가지고 먹이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낙엽니처럼 되어 있는 사료도 있고요. 입자가 아주 가는 게 있고요. 중간 입자가 있고 아주 큰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구벌레 이제 생먹이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은 입이 작거나 수면에서 주로 노는 애들을 위한 사료고요.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주로 중간층에서 놀거나 하층에서 노는 애들을 위해서 먹이를 주는 경우예요. 근데 아까 그 코리도라스 이야기 잠깐 드렸잖아요. 걔는 주로 바닥에서만 노는데 사료를 주로 이런 것만 주면 애들이 밥을 못 먹어요. 네, 위에서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별도로 이 입자 큰 사료를 별도로 주는 게더 낫고요. 또 어떤 생물들은 애초에 사료에 적응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육식만 먹는 애들은 별도로 이제 이런 장구벌레 같은 생먹이를 주죠. 그리고 먹이 줄때 주의사항이거든요. 보통 한 번에 다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관상어리 먹이를 줄 때에는 한 번에 많은 걸 주는 것보다는 소량씩 자주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양을 줘요. 예를 들면 하루에 주는 먹이량이 이만큼이다. 가정을 내렸을 때요. 이거를 한 번에 주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세 번에 걸쳐 주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주었을 때는 박테리아가 감당해야 될 유기물의 양이 훨씬 많아지죠.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 번이나 네 번에 나눠서 주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좋고요. 보통은 이게 보면 하루 보통 하루에 두세 번 정도를 주고 바닥에 있는 관상어 잘 받아먹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입자 큰 사료로 대체를 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기준 자체가 일주일에 한번40% 정도다. 근데 수조의 사이즈나 생물의 수나 먹이 투여량이나에 따라서 환수 주기는 얼마든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다만 주의사항은 뭐냐면 절대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갈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조를 청소할 때는 모래나 여과기나 둘중 하나만 청소하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래저래 신경 못 써가지고 두세 달 동안 오랫동안 물을 못 갈았다. 그러면 한 번에 많이 갈아서 청소해 버리려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갈아주시면서 수질을 조금씩 개선시켜 주는 게더 좋아요. 예. 그리고
물 갈아줄 때 온도는 좀 비슷하게 잡아주자. 예, 요 정도입니다. 좀 전에는 그물 관리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다음, 병. 키우다가 병 걸려서 죽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죠? 아마 대부분 키우시다가 결국은 병에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병에 드는 이유. 첫 번째, 애초에 수족관이나 이런 데서 병이 들어있는 개체를 구매를 한 경우. 두 번째, 수질이 안 좋아서.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급격한 환경 변화. 예를 들면은 바닥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물갈이 시 아까 온도가 변화된다거나 이제 그럴 때거든요. 근데 보통은 1번 아니면 2번 이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이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청소 오랫동안 안 했다가 수조 한번 청소해야지 하고 다 드러엎은 경우에 예,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오는 병중 하나가 백전병이에요. 근데 저희는 백전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감기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보통 수온 변화로 인해서 많이 오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갑자기 추워지면 감기 오듯이 그래서 그런데 자주 오는 병이기도 하고 치료도 쉬운 편이기도 해요. 초반에만 발견을 한다라면 그럼 보면 이제 몸 전체적으로 이제 흰색 반점을 달고 급작스러운 수온 변화와 수질 악화로 발병을 한다. 그리고 관상으로 키우면서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질병이다. 근데 이제 치료법으로는 뭐냐면은 메틸렌블루 계열의 약을 처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통 물고기 약 써보면은 파란색, 진한 파란색 나오는 약이 있어요. 그 파란색이 메틸렌블루거든요. 그래서 그 계열의 약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소금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온도를 28도에서 30도 사이로 올려줘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백전병이 백전충이에요. 벌레, 벌레. 충인데 얘네가 어떻게 번식을 하냐면 몸에 붙어 있다가 온도가 높아지죠. 몸에서 떨어져서 번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달라붙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물고기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약효가 없어요. 몸에서 떨어졌을 때 약효가 발휘돼서 애들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높이면은요. 실질적으로 백전균이 몸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성장을 빠르게 하면서. 떨어졌을 때 약효가 발휘돼서 죽게끔 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지느러미 녹음병. 구피 같은 애들한테 정말 많이 걸려요. 구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갑작스러운 수질 변화, 수질 악화로 많이 발병을 하고, 특히 그 어떤 경우가 많냐면 수족관에서 사오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럴 때에는 이제 뭐물 30리터 기준에서 그 저기 왕소금 있죠. 천일염. 천일염은 이제 두세 스푼 넣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가주는데 사실은 이걸로 치료가 좀 어려워요. 그 저희 매장에서는 보통 어떻게 많이 치료하냐면 그 아쿠아목산 해로세친이라는 그런 항생제 계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생제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항생제도 있고 수산용으로 나오는 항생제도 있어요. 예. 지금 와서 잠깐 얘기를 드리는데 물고기한테 쓰는 약들 있죠. 치료한다는 쓰는 약들. 많은 약들 보면은요. 성분이 사람이 쓰는 약하고 성분이 똑같은 게 정말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저도 수족관을 하면서 신기했던 것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약을 딱 봤는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도 똑같이 그걸 쓰고 사람도 똑같이 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항생제 같은 거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집에서 키우시다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죽는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 약을 보내드릴게요. 네. 보통은 그 약을 물에 녹여가지고 물에 넣어주죠. 영향이 안될 수준을 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고기가 어떤 품종인지, 그리고 거기에 사는 생물이 어떤, 얼마만큼 마릴 수가 있고 병의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그 양의 용법을 계산을 해서 따로 권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물고기가 강하면 강한 대로 조금 정량대로 쓸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물고기가 조금 약한 애들이고 병의 진행이 좀 심하다면 차라리 그 용법을 정량보다는 한70% 정도 쓰는 걸 권해요. 그래서 흔히 약을 쓸 때에는 그냥 쓰는 것보다도 꼭 수족관 사장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쓰는 거를 권합니다.
예. 그리고 약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약이건 아까 말했던 뭐 백전병 약이다. 백전병 약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약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독성이 세고 어떤 건 독성이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애들이 약 때문에 죽어요. 예. 그러니까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약을 너무 과하게 써갖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한번 물어보고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관상어 병들이 워낙 많은데 제일 좋은 방법 수족관 사장한테 물어보자.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을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마다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수죽이 다 다르고 바닥재 다 다르고 사는 생물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썼던 그 사용기만 믿고 사용을 하기에는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수족관 사장, 착한 사장, 저 같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 전화를 주시면 저는 친절하게 물어본다는 거죠. 수조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물량은 어떻게 되고, 생물은 어떤 생물이 있고, 물갈이는 어떻게 하셨고, 여과기는 어떤 거고, 이제 그런 것들 들어보고 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드리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런 명확한 진단을 받고 나서 처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끼. 아까 이끼 말씀 주셨잖아요. 이끼는 실질적으로 물생활은 이끼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algae, 조류, 부착조류를 말을 해요. 사실은 냇가에 가면 흔하게 볼수 있는 게 이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끼를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원래 이끼는 수질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이끼예요.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유기물과 빛을 벗고 크는 애들이 이끼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끼 자체는 수존의 영양분해 생기고 이끼 역시 조류 역시 식물이기 때문에 조명이 없으면 안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조명이 있어야지 따라서 생기는 이끼인데 이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먼저 규조류, 갈색 이끼. 많이 수조 운영하면서 보실 수 있는 이끼예요. 특히 어떤 분들이 많이 보냐면 오랫동안 수조 청소 안 하시면서 관리하는 분들이 저 이끼 청소 한번 해주세요.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가면 꼭 이런 이끼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수조에 조명이 없는 경우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면 낮은 광량과 수질 악화, 박테리아 사이클의 미완성시 많이 생기는 이끼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세팅 초반에 많이 오는 이끼예요. 수조를 처음 세팅했을 때 초반에 많이 오는 이끼라고 봐주시면 되고 조명이 약할 때 많이 오는 이끼고요. 그리고 되게 제거가 쉽게 되는 이끼 종류라서 간단한 스펀지로도 잘 닦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끼 먹는 생물들 있잖아요. 뭐 비파랄지, 골든알지터나 뭐 이런 어종들로 쉽게 해결이 가능한 이끼입니다. 그다음에 녹조류. 녹색 이끼인데 갈색 이끼 다음에 녹색으로 얇게 끼는 이끼가 많이 생겨요. 수조를 운영하다 보면 이거는 높은 광량과 여과력 부족시에 많이 생기는 이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규조류 있죠. 그 갈색 이끼보다도 단단한 편이라서 그냥 스펀지로 잘안 지워지고 그 매직 스펀지 아시죠? 그걸로 잘 닦여요. 그나마. 예. 그리고 이끼 생물로도 제거는 가능하지만 갈색 이끼보다는 시간이 좀더 걸린다는 거.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어떤 정도를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일반적인 이끼 생물로 갈색 이끼 같은 게 하루 이틀이면 다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는 속도가. 근데 이런 녹색 이끼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거. 그 정도 시간적 갭 차이가 난다는 거죠. 좀더 단단해서. 그 다음에 녹점 이끼. 녹점 이끼는 높은 광량과 여과 사이클의 완성 이후 생기는 이끼라고 말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이 안정됐을 때 오는 이끼가 녹점 이끼예요. 녹점 이끼가 생겼다고 해서 수질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 수질이 많이 안정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녹색 이끼보다도 아까 녹색 얇게 끼는 이끼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단단한 편이라서 이끼 생물로도 제거가 안 돼요. 무조건 사람이 닦아줘야 돼. 대신 얘는 이끼가 오는 주기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끼 오는 주기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갈색 이끼 있죠. 닦으면 3일이면 또 펴요.
녹색이기 있죠. 닦아도 3일이면 또 펴요. 딱 그냥 손으로만 닦으려고 하면. 그런데 녹점이끼는 한번 닦아주잖아요. 한 2주는 가요. 그러니까 자주 오는 이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매직 스펀지로 닦더라도 되게 단단하게 힘을 줘서 닦아내거나 보통 포인트 카드나 신용카드 못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좀 제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보통 벽에 끼는 것보다는 어떤 뭐 수초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데 많이 끼는 이끼거든요. 근데 먼저 부딪기가 있어요.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이끼예요. 눈으로 보면. 예. 되게 붓처럼 생겼다 해서 그런 이끼인데 수조네 인성분 과다로 생긴 이끼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래 수조 자체에 이는 없어요. 예, 사료 안에 인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사료는 많이 주면서 물갈이를 제대로 안할때 생기는 이끼가 부딪기예요. 예, 그러니까 부딪기가 많이 왔다. 그럼 아, 내가 사료를 많이 주면서 물을 별로 못 갈아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광량과 상관없이 물살이 있는 데더 먼저 생기는 편인 거고요. 그리고 쉽게 제거되지 않는 악성 이끼다. 예, 얘는 제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물러 가지고는 제거가 쉽게 안 되고요. 보통 약을 써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플로리시 엑셀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걸 지금 다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연락처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연락을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익기. 실익기도 그 영양분, 과잉 영양분과 높은 광량에서 많이 생기는 이끼다. 그리고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길다. 근데 이끼 생물 중에서 특히 야마토 새우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일본산 새우인데 이 새우를 많이 넣거나 아니면 이끼 제거약으로 제거가 된다. 자, 그 이끼 종류 및 관리 방법. 이끼는 수조를 운영하다 보면 다 누구나 겪어요. 안 겪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모든 수조를 운영하면서 하는 활동 자체가 다 이끼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어항을 안 한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이끼 이거 닦는 거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끼가 너무 싫어서요. 예,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적정하게 이끼가 왜 생기는지를 알고 대처 방안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케어를 하면서 이끼를 아예 안 닦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근데 그거를 편하게 지나가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써놨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이끼들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대처법이 다르니 처음 보는 이끼가 생기면 무조건 뭐 하면 되냐면 수족관 사장을 찾아라. 예. 다알수 없어요. 예, 제가 말씀 지금 드리는 거는 이런 영역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생기는 게 있으면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너무 힘들게 가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수조에 넣으면 득이 되는 생물들. 그러니까 보통 관상성을 떠나서 관리적인 부분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넣는 생물들인데요. 먼저 비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가장 대중적인 이끼 생물이고 단점이라면 사이즈가 커진다. 야생 사이즈가 보이시죠? 예.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거를 다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요. 예. 보통 이제 잉어 농장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도 녹조 제거하기 위해서 비파를 넣거든요. 거긴 비파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분들이, 손님분들이 비파가 많이 컸어요 하고 한뼘 내외 되는 애들을 가져와요. 걔는 엄청 새끼예요, 지금. 한참 더 커야 되는 애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워낙 그 대중적인 이끼 생물이다 보니까 누구나 흔하게 접하면서 흔하게 이끼 제거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고기거든요. 그리고 자, 골든 알지이터. 얘도 이제 흔하게 보시는 데인데 비파보단 좀 작게 크고 수질에도 되게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벽면 이끼 제거도 능력도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마리수가 조금 적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공격하고 싸워요. 서로 막못 먹게 하고. 그리고 다른 고기들을 좀 괴롭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끼 제거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자주 해서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안시. 예. 사실 아까 비파하고 골든 알지터가 조금 대중적인 익기 생물이라면 안시는 그거보단 조금 더 고급적인 익기 생물이에요. 익기 생물로 쓰는 거에선. 예. 그런데 보면 비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도 되게 작고 다 커봤자 요거밖에 안 하거든요. 다큰 게. 예. 그리고 성장 속도도 되게 느린 편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쁘게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얘네가 굴 파고 들어가서 아까 산란한다고 했던 애들 있죠. 걔네가 얘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시 새끼가 되게 귀여워요, 작고. 그래서 요것만 키우는 매니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물고기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성향도 없다 보니까 매니아들한테 인기 많은 종이고요. 보면 보통 일반적인 안시는 이제 안시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개량돼서 나온 것이 롱핀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지느러미가 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얘보다 얘가 개량이 되고 나서 보니까 더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것만 전문으로 키우는 매니아들이 정말 많거든요. 보통 마리당 한 돈만 원 이적저적 해서 보통 분양이 돼요. 이걸 키워가지고 돈 버는 분들도 많아요. 예. 사실 제 여자친구도 이거 키우거든요. 예. 계속 키워가지고 새끼 빼면 저희 매장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거 가져다가 매장에서 키워가지고 팔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밥한 번씩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토싱. 오토싱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어항을 하다 보면 익기 생물이 너무 크면 부담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작은 것들을 원해 하거든요. 그러면 얘도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익기 생물로 많이 쓰이는데 다만 수질에는 조금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질이 좀 많이 안정된 수조에서 넣는 걸 권하는 생물이고요. 사실 이런 수업들을 제 수족관에서 하면 참 좋겠죠. 그죠? 전주 와서 오려면 이제 관광버스 대절해서 오셔야 돼요. 예. 진짜 이제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생물종을 여기에서 어떻게 보여드리면서 할수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야마토 새우. 아까 이끼 제거하면서 야마토 새우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끼 제거 용도로 많이 쓰는 용도이기도 하고 수질을 난이도도 편해요. 그러니까 수질이 악성이 돼도 잘 사는 애들이고요. 다만 얘는 원래 생물이 일본 생물이에요. 예. 그래서 야마토. 예, 새우인데 얘 특징이 뭐냐면 원래 민물에서 살아요. 살다가 그쵸. 산란을 기수해서 합니다. 그리고 새끼가 다시 크면서 다시 민물로 올라와요. 우리나라 참깨하고 어떻게 보면 성향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물 수조 내에서는 알은 잘 달고 다녀요. 근데 번식이 아예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쿠라나 노란 빨간 새우나 노랭이 새우. 이제 아까 새우 중에 비싼 새우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가 비싼 새우는 얘는 좀 저렴한 새우들이에요. 그러면서 빨갛고 노랗고 하다 보니까 색깔이 이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수조 내에서 많이 키우거든요. 그리고 키우기도 좀더 무난하고요, 편하고요. 근데 이끼 제거 능력이 얘는 있긴 한데 야마토 새우보다는 이끼 제거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수를 넣어야지 그나마 이끼 제거에 효과적이고요. 물고기는요, 크게 모성애가 있는 생물이 있고요. 모성애가 없는 생물로 나누어져요.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모성애가 없는 애들끼리 합사가 좀 편한 편이고요. 모성애가 있는 애들은 합사가 어려운 편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모성애가 있는 애들은 내 새끼 지켜야 되죠. 내 새끼 지키려면 내 집도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집을 넘어오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공격 성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클리드 같은 종들 있잖아요. 엔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같은 뭐 말라위 시클리드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애들이 보면 공격 성향이 좀 강해요. 왜냐하면 내 새끼를 지켜야 되니까 싸나온 거예요. 그런데 구피 키워보시면 어때요? 네 새끼 내 새끼 없어요. 예, 새끼 나면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괜찮, 무난한 거고. 근데 일반적인 테테라류들. 예를 들면은 뭐 송사리가 자기 새끼 지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예, 이제 그런 류들, 그런 애들은 다 그냥 무난하게 합사가 가능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은 입 사이즈를 봐요. 입 사이즈가 커서,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는 대부분 자기 입에 들어가면 먹이라 인식을 해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입이 큰 물고기를 키우는데 입에 들어갈 만한 작은 물고기 넣으면 그냥 걔는 밥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물고기는 잡식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육식을 다할줄 아는 생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배트랑 다 먹이라는 식으로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만 좀 피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요. 그 형광등을 내려가지고 수조 위에다가 바로 때려주면은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내려지는 빛에 이게 어항에 이렇게 물 들어가 있는 모습하고요. 조명을 바로 수조에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빛가라고요. 차이가 커요. 예. 네. 살고 죽는 데에서요? 네. 아, 그걸로도 구분이 당연히 되죠. 그거는요, 거의 그 주변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바닥재도 어둡고요. 예, 주변에 이제 뭐, 백스크린이라는 데 수조 뒤나 이런 데를 다 어둡게 칠해놓은 상태에선 밖에가 좀 밝다고 하더라도 안이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밤이라 인지를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밝은 톤이라면 위에서 바로 때리는 빛이 낮이라고 인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좀 고기들이 느끼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끼가 껴서 고기한테 나쁠 건 없어요. 예, 이끼 자체가 고기한테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거는 사람이 관상하기 위해서 나쁜 것뿐이에요. 예. 오히려 이끼가 있으면 이끼는 여과를 담당해주는 애가 이끼예요. 예,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번외고 관상어와 좀 벌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도 민물고기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냇가에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돌에 많이 이끼가 있으면 아 이거 지저분한 물이야 더러워 애들 만지지 마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건강한 하천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이끼는 다 있어요. 예, 그런 이끼를 먹는 물고기들도 있고 그 이끼가 자정작용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만 막 되게 깨끗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곡에서 좀만 내려오면 거기는 다 이제 이끼가 껴있는 그런 지대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종이 풍부한 거는 계곡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하류예요. 그렇죠? 계곡은 오히려 유기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게 먹이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뭐 끽해봐야 버들치, 갈견이 뭐그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로 내려오면은 어종이 되게 다양해지죠. 특히 겨울에.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끼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될수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질이 악화가 될수록 이끼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동갑? 아, 동종끼리도 잡아먹기 하죠. 예를 들면 이거 공식이라는 표현을 해요. 공식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뭐 예를 들면 보자. 올챙이 공식하죠. 예, 가물치도 공식합니다. 예, 뭐 베스, 블루길 다 공식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성장해서 커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중에는 이제 커 올라오다가 같은 나이고 같은 사이즈에서 커 올라오다 보면 똑같이 먹이를 줘도 먼저 먹는 애가 있고 덜 먹는 애가 생겨요. 그러면서 보통 자연 탈락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예. 그렇죠. 그 안에서도 경쟁이 일어나요. 예, 살면서.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누가 누구를 같이 크면서 그냥 먼저 억지로 공격을 해갖고 잡아먹는 애는 사실 좀 드물고요. 그 경우는 아예 먹이가 없는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먹이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먼저 먹는 애들이 있고 좀 뒤쳐져서 먹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뒤쳐져서 먹는 애들이 자연적으로 좀 퇴화가 돼요. 걔네들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키워준다라면 모를까. 예. 일단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항은 작은 것보다 큰게 관리가 훨씬 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가 힘들 거라 생각해서 작은 걸 놓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어항이 예를 들어 이 사이즈가 있어요. 그죠? 요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이즈는 어떻게 물을 갈아주냐면요. 물을 빼가지고 아니요 들고 청소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가지가 있든 뭐가 있든 물을 뺀 다음에 그걸 다 일일이 날라서 화장실에 버리죠. 그리고 화장실에 또 물을 갖고 날라와가지고 가서 이렇게 채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는 남편을 시키세요. 그렇죠. 작은 수조 갈 때는 남편을 시키시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큰 수조는 어떻게 하냐면 호스를 이렇게 걸어놓고 안에 물만 안 빨려들게 걸어놓고요. 호스를 쭉 빼서 화장실에 가져가서 입을 한번 하면 물이 쭉 빠지잖아요. 그다음 물은 어떻게 채우냐? 집에 샤워기 있죠? 샤워기 헤드 있죠? 헤드 분리하면 그거 호스에 딱 맞게 하는 피팅이 있어요. 연결하는 게 저희가 다 준비된 게 있어요. 저희는 그걸로 해서 샤워기는 냉온이 조절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샤워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기에다 꽂아가지고 올리면 그냥 알아서 차잖아요. 기다렸다 끄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렇고 그냥 박테리아 그 물갈이 몇 뚜껑 넣어주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너무 작은 거는 요 작은 거 하나 물갈겠다고 그죠? 해서 입 포면 고기들 말라 죽어요. 그 사이에 그잖아요. 물쑥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큰게더 여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물량이 작을수록 수질 변화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물량이 클수록 수질 변화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조가 커질수록 관리가 좀더 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가셨죠? 예. 근데 저렇게 작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제가 관리가 좀더 편하게끔 권해드리는 세팅법들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바닥을 모래를 깔 때요. 보통 왕사나 뭐 아까 흑사 같은 거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입자가 자갈로 돼 있죠. 입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똥이 다 깔린다고 이렇게 쌓여요. 그럼 나중에 그거 청소하기가 참 그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안 권하고요. 아까 샌드 말씀드린 거 보셨죠? 입자 가는 거. 그거 얇게 깔아요. 그러면 입자 자체가 작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똥이 바닥에 쌓일 일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여과기만 청소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똥 보이는 게 싫다. 그럴 때는 코리도라스를 놓으면 똥은 안 먹지만 바닥을 훑고 다니잖아요. 그럼 똥이 떠요. 뜬게 여과기 흡착돼요. 여과기만 빼서 그냥 갈면 되니까 훨씬 편하죠, 관리가. 예, 그러니까 관리가 그렇게 좀 편해질 수 있는 세팅법들은 있어요. 권해드릴 만한 것들이. 예. 그러니까 수족관 사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붕어 생각하면 초식이라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육식 성향도 강해요. 예, 작은 물고기는 다 잡아먹어요. 잉어 있죠? 잉어, 비단잉어 큰 애들은 미꾸라지 그렇게 잘 잡아먹습니다. 저도 쇼킹했어요. 미꾸라지 이만한 거를 잉어가 그냥 사냥해서 먹어요. 예. 잉어 같은 잉어과 애들은 원래 인두치라고 해서 입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목 쪽에 이빨이 있어요. 잉어목 특징이거든요. 예, 그걸로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거기는요, 거기에 연못에 지금 뭐 키우세요? 물고기를? 지금 몇 마리 있어요? 메기가 붕어 다 잡아먹죠. 그럼 다 먹죠. 그럼요. 그거 까서 그니까, 그러니까 메기를 건져서 먼저 매운탕을 끓여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끼 생물을 넣으세요. 근데 일단 연못 같은 경우에는 메기가 있으면은 걔네가 탐식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고자 하는 능력이 되게 강해요. 붕어도 이끼를 먹어요. 붕어도 이끼를 먹거든요. 근데 붕어를 메기가 먹잖아요. 예, 이끼가 제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예. 안 먹죠. 메기를 넣지 마세요. 메기는 매운탕. 예. 붕어, 그러니까 사료는 가끔씩 넣어주는 게 좋죠. 예, 근데 이제 사료를 많이 줄것 같으면 연못 물도 자주 갈아주는 게 좋고, 지하수. 그러면은 애초에 거기에도 유기물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메기는 빼세요. 예, 메기는 빼주세요. 차라리 그 정도 있기는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냇가에도 있기는 다 있다고 그랬죠. 냇가 계속 흐르는 물인데 있기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있기는 생길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이끼의 수준이 제가 어느 정도 지금 감이 안 서서 그래요. 너무 많이 생겨? 그러면 그 불의옥잠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좀 많이 넣어보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메기는 빼고 붕어를 많이 넣어보세요. 차라리. 붕어나 이런 거, 잉어나 붕어는 이끼를 먹는다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아니, 사실요. 이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보세요. 본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도 나름대로 생체에 대한 생체 시스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보면 물고기뿐만 아니라 새도 그렇고요. 그렇죠? 닭 보면 닭이 어미가 자기 알 낳고 다 부화하고 보호하잖아요. 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안 배웠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누구나 섹스할 줄 안단 말이에요. 예, 왜요? 배웠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본성이란 게다 누구나 있어요. 근데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그게 만들어진 본성이에요. 서식하기 위해서 한 거고 자기 자손을, 새끼를, 자기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 자손을 그리고 자기 그 종을 꾸준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 뿐인 거고 그 내에서 다른 애들이 이런 뭐 밥을 먹으니까 나는 이 밥을 먹으면서 살아야지 내가 살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 형태로 진화가 된 것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종이 분화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물고기도 기본적인 학습 능력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물고기를 키워보잖아요. 제가 수족관에서 고기들 밥을 주잖아요. 제가 밥을 줄자, 그렇죠? 그리고 밥 주는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하고 일반 손님이 앞에 있을 때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밥 달라고 이게 막 빠닥빠닥 하잖아요. 그 정도가 달라요. 최소한 그 정도의 인지 능력은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아까 고차원적인 아까 아시아로하나 뭐 이런 거 있죠? 걔네는 삐져요. 삐지기도 해요. 예, 지 기분 상하거나 막 이러면은 막한 달, 두달 굶고 밥도 안 먹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가 지능이 낮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약간 물고기한테 실례인 것 같고요. 예, 걔네들도 기본적인 감정이나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고기, 아, 제가 잠깐요. 책을 가져왔거든요. 이게 다 관상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관상어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합사가 가능한 거는 예를 들어서 네온 테트라, 뭐 카디널 테트라, 램프아이 그런 이제 카라신유라고 하거든요. 그런 유하고 구피나 플래티 몰리 이런 종류는 다 대부분 합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코리도라스 그 정도 다 합사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뭐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부분은 이제 보통 엔제라고 구라미 종류 사이즈가 좀큰 애들 예 그런 종류끼리 보통 합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클리드과 애들 중에 말라위 시클리드라고 한거 있죠. 걔네들은 주로 걔네들만 합사가 가능해요. 걔네 외에 다른 애들은 다 공격하고 잡아먹고 뜯고 이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것 같고 그게 이제 대중적인 종 수준 내외고요. 거기 사이드로 빠져서는 이제 그 수조 사이즈에 맞춰서도 합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수조가 좁으면은 실질적으로 큰 애가 작은 애를 건드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수조가 오히려 넓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절대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권해드리죠. 예. 네, 더 혹시 뭐 궁금한 사항 더 없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에는요, 제가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여과기 종류며, 그 다음에 좀더 재미있게 실습 비슷하게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올게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